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두산 베어스 대 KT 위즈의 12차전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정수빈입니다. 2번 이유찬, 3번 제로드 영, 4번 양석환. 이번 시즌은 10경기 등판했고요. 3승 4패, 평균 자책점은 6.15. 1번 타자 멜로아스 주니어입니다. 2번 황재균, 3번 강백호, 4번 오재일. 이번 시즌은 11경기 승리 없이 1패, 평균 자책점은 7.04. 계속해서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 받아 때립니다. 이타구는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두산 베어스. 걷어 올렸습니다. 높게. 중견수 배정대가 잡아냅니다. 원아웃. 사사구를 4개를 기록을 했어요. 네네. 받아 때립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중견수 익수 사이를 갈랐어요. 일로 주자. 일로 주자는 3루 밟고 홈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로드의 1타점 점시타. 선취득점 두산 베어스. 12개의 장타가 나왔는데 2루타가 6개고 홈런이 6개를 기록을 했어요. 유격수 옆으로 빠집니다. 2루 주자 3루까지. 양석환의 안타. 주자는 3루와 1루. 몸쪽 낮게. 이전에 7경기 연속 안타를 때릴 정도로 좋았어요. 네네. 밀어냅니다. 2루수 던져냈고 1루에 먼저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1루 세이브.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한 점 더 달아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자, 그런데 KT 위즈는 지금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습니다. 유지가 되고 바뀌고 오는 지금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초반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정입니다. 네. 자, 비디오 판독 결과 판정 번복은 없습니다. 내야 땅볼 타구 유격수 건져 올리고 2루에 이닝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낮게 깔리는 타구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사 이후에 강백호의 안타. 2구 바운드 볼 2루수 잡지 못합니다. 1루 주자 2루 베이스 받고 3루까지. 강백호는 3루에 도착합니다. 주자는 3루 1루. 초구부터 왼쪽 한번 떨어뜨립니다. 2루에 이닝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잘루는 3루와 1루. 본인 페이스대로 공을 던지고 있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네요. 바깥쪽 벗어납니다. 낮게 뒤로 빠졌어요. 1루 주자가 1루까지. 정수빈, 이유찬, 조수행, 전민재도 그렇고 자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 심우준이 잡아냅니다. 전업 포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부업 포수 정도 될 텐데. 예. 2루 정면. 1루에 이닝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 냅니다. 카운트는 2&2.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워닝 트랙 밤장 쪽입니다. 당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양석환의 솔로 홈런. 추가점을 만들어냅니다. 두산 베어스 양석환 시즌 27번째 홈런. 첫 다섯 단타 이어서 이번에는 홈런포를 쏘아올립니다. 양석환의 시즌 27호. 2구 날카롭습니다. 2루수 옆을 뚫어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조희연 선수가 마운드를 떠납니다. 두 번째 투수는 원상현 선수입니다. 카운트는 1&1. 밀어냅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입니다. 페어볼. 1루 주자 2루 통과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에 주자는 3루와 2루.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정면 주자를 묶어두고 1루에 던집니다. 3구째 변화구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잡았어요. 로하스의 좋은 수비.
자, 그러나 3루 주자의 득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재환 득점.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두산 베어스. 예. 아, 로하스 선수 이 수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2루 주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애매한 위치 우익수 로하스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합니다. 양석환, 양석환 2루 도전.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2루 세이브. 존 안에 들어갑니다. 삼진. 바깥쪽 스윙 삼진. 시라카와 선수의 커브, 원상현 선수의 커브. 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래서 속도의 편차를 줄 수 있는 커브 볼 많이 던져 있죠. 펜투. 투수에게 돌아갑니다. 원상현이 직접 1루에. 이렇게 이닝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번트를 댑니다. 그리고 조수행 1루까지 1루에 살아나갑니다. 이야, 정말 빠릅니다. 예. 아, 배트를 길게 잡았을 때보다 짧게 잡았을 때 더 무서운 타자입니다. 투앤투 주자 뜁니다. 그리고 2루 연결. 2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루 세이브. 지금 리그 도루 1, 2위가 도루 하나씩 더 추가했네요. 높은 코스. 최근에 타격감이 좋았던 선수인데요. 초구부터 오른쪽으로 우익수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 3구 먹힌 타구 원바운드 잡아서 1루에. 2구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우익수 펜타. 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배트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타구는 야수 정면으로. 빗겨 맞은 타구가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 전민재 잡아냅니다. 투아웃. 바깥쪽 스윙 삼진. 오투의 볼카운트 변화구 끌어당겼습니다. 유격수 막지 못합니다. 좌익수와 펜타. 오늘 두 번째 출루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상수입니다. 이승엽 감독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위기 상황이 이루어지면 내야 땅골 타구 2루 먼저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1루는 세이브입니다. 빛났습니다. 자, 내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닝 세 번째 아웃카운트. 이렇게 이닝 종료. 7회까지 무실점. 심우주 선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떨어지는 변화구 스윙 삼진. 지금은 슬라이더인데. 예. 야. 그러니까 시라카와 선수는 슬라이더도 던지고 커터도 던지고. 네네. 커브도 느린 커브 던지고 빠른 커브 던지고 또 체인지와 포크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던지거든요. 예. 퍼 올렸습니다. 멀리 뻗지 못합니다. 3루수 유격수 3루수. 잡아냈습니다. 빗맞은 타구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좌익수 제러드 잡았습니다. 8이닝 무실점 시라카와 케이쇼. 과연 다음 이닝 등판하게 될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는 9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우찬의 타구 글로 맞고 뒤로 빠졌어요. 이우찬 1루에 살아나갑니다. KT의 마운드는 성재현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2구 받아 때립니다. 애매한 위치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뜹니다. 발빠른 주자가 3루까지. 제러드 영도 오늘 멀티 히트. 다섯개는 양석환 초구부터 걷어올립니다. 왼쪽으로 높게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출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석환의 희생플라이. 한 점 도망갑니다. 스코어는 5-0. KT 타선도 원래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경기 또 경기 후반에 또 뒤집었고. 그렇죠. 김정환의 타구는 안타로 이어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3루에서 멈춥니다. 5.79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스치듯이 들어갑니다. 스윙 삼진. 초구 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1루수 문상 처리 처리하면서 이닝 세 번째 아웃카운트. 시즌 39경기 10홀드 2.20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아, 결국 시라카와 선수의 완봉 도전은 무산이 됐네요.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었는데 네네. 좀 무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젤에 타고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담장 쪽 잡힙니다. 3루수 정면 1루에 서예일이 1루에 던지면서 이렇게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5대0. 두산 베어스가 오늘 경기 승리를 차지합니다.